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구가입니다. 자, 오늘은 어묵 콩나물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좋고 푸짐하고 맛있는, 자, 오늘 어묵 콩나물찜 맛나게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콩나물찜을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번 씻고 가야겠죠. 자, 곱슬이 콩나물이에요. 곱슬이 콩나물은 350g 정도만 계량해 갖고 깨끗이 세척을 하신 다음에 물기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팬더 굴소스예요. 자, 25g 정도만 볼에다가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설뼈 흰설탕이에요. 자, 8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차 범위 내 없이 1g 단위로 정확하게 양념을 계량했으니까요, 아낌없이 싹싹싹 긁어 넣어주세요. 롯데표 미림이에요. 자, 미림은 16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맷돌표 순우춧가루예요. 자, 1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굵은 고춧가루예요. 자, 2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마늘은 한 수저 수북하게 떠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약 7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천표 몽고 진간장이에요. 자, 17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어묵 콩나물찜 맛나게 해서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에 만드실 때는 뭐 해물 같은 것도 넣어서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전사 레시피에 보면 분말로 만든 해물찜 만드는 마법의 비법가루도 있으니까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치 농축액이 50% 이상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훈연향이 없고 깊은 맛을 낼 수 있어갖고 요즘 마전사가 진참치액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9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진참치액 하나 정도 비치해 두시면 나중에 집에서 뭐 국물 요리나 찜, 찌개, 뭐 볶음, 조림, 양념장에 여러 가지로 잘 어울리는 참치액이니까 맛나게 응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아주 전에서 나온 찹쌀가루예요. 자, 11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덩어리 안 지게끔 잘 풀어갖고 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양념장이 너무 뻑뻑하니까요, 자, 물을 자 22g 정도만 넣어갖고 자 농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콩나물찜이에요. 자, 콩나물을 볶고 나서 약간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찹쌀가루가 들어감으로써 수분을 잡아줘서 적당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통깨는 6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전사가 혼자 영상을 찍다가 보면 나중에 통깨를 또 뿌리고 하는 거에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미리 넣어서 만들어 볼 테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자, 조리가 끝난 다음에 맨 위에다가 솔솔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앗간 참기름이에요. 자, 9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은 소중하죠. 아낌없이 싹싹싹 긁어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어묵 사고 오늘 콩나물 사고 뭐 다 해서 뭐 오늘 2,000원 정도 안 들어갈 것 같네요. 그러면서도 푸짐하게 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오늘 콩나물 어묵찜이니까요, 자 맛나게 응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양념장이 잘 나왔나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혼자 먹을 거니까 손가락으로 먹을게요. 자, 뭐 맛은 뭐 도말하면 잔소리고요. 이제 맛나게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나 시장 가면 자 눈에 제일 많이 띄는 자 부산 어묵이에요. 자, 요건 3장 정도, 자 약 100g 정도만 계량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께는 한 0.5cm 간격으로 자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묵도 잘라서 준비해봤고요. 자, 양파는 4분의 1개 정도만 자 슬라이스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파 두께는 뭐 한 0.3cm 정도 자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파는 한 반대 정도, 40g 정도만 계량해갖고 자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묵 콩나물찜 자 얼큰하게 먹는데 청양고추가 빠질 수 없죠. 자, 두 개만 썰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5g 정도 나가네요. 자, 마전사가 요즘 가정용, 업소용,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공개되지 않은 자 레시피 책자를 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념장과 이제 콩나물 어묵이 다 준비되었으니까요, 이제 맛나게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불은 업소용 2구짜리 화구고요. 자, 중불에다가 식용유를 자 적당하게 한 수저로 한 두 수저에서 한 세 수저 정도만 자 넣어주시고요. 자, 열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자 어묵을 넣고 약간 노릇스름하게 잠깐 볶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콩나물 넣고 같이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집에서는 업소에 비해서 화력이 약하니까 그냥 센 불에서 스피드하게 잘 볶아서 자 콩나물 넣고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묵이 노릇노릇하게 이제 잘 볶였습니다. 자, 여기다가 아까 전에 세척한 콩나물을 넣고 같이 한번 잘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은 살짝 더 키워주시고요. 자, 재빨리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콩나물이 약 3분의 2 정도, 자, 익었다 싶을 때 정도 돼서 양념장을 넣고 한번 같이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자, 숨이 이제 살짝 죽어가고 있죠? 자, 이때 이제 양념을 한번 투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장이 살짝 되기 때문에 한 곳에다가 놓고 하면, 자, 콩나물이 엉켜갖고 잘 풀어지질 않으니까요. 듬성듬성, 자, 양념장을 골고루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재빨리, 자, 양념장과 콩나물을 섞어가시면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나중에 볶으시면서 너무 불이 세다, 양념장이 탈 것 같다 싶으면 약간 불을 줄여서 해주시고요. 양념장이 다 섞였으면, 자, 여기다가 아까 전에 고추, 양파, 대파를 넣고, 자, 살짝 볶아주신 다음에 숨이 죽으면 그때 불을 끄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마트든 요즘 할인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아, 물건값이 요즘 예전 같지가 않아요. 너무 비싸요. 그러면서도 이 어묵하고 이 콩나물찜, 자, 저렴하게 사서 푸짐하게 드실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자, 어묵 콩나물찜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보셨다가 맛나게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맛나게 잘 나왔으니까 접시에다 담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딱 술안주 그만이에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거기까지 냄새가 가나요? 자, 이 매콤한 냄새와 이 아삭거리는 이 콩나물과 어묵의 조화가 이거 환상공합인데, 자, 맛나게 먹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맛은 혼자 먹어. 콩나물찜. 뭐 해물 종류 들어간 게 아니라 어묵 넣고서 콩나물하고 이렇게 양념 넣어갖고 먹고 왔거든요. 근데 먹어봐요. 찐맛이 날 거야, 아마. 칼칼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어묵 콩나물찜. 왜? 눈 같은 게 찜도 있고 맛있네. 찜보다 더 맛있죠? 응, 찜맛이요. 아삭아삭하고. 간도 딱 맞죠? 콩나물이 아삭아삭하고. 어묵이가 좀 부드러워지고 식감이 좀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띵호하죠? 응, 그게 먹으면 맛있겠다. 밥에 양파도 들어갔고 아삭아삭한 게 맛있어요. 자, 어묵 콩나물찜 맛나게 응용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은 마약 치즈 토스트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약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자, 중독성이 강하다고 해갖고, 아, 이름을 마약 치즈 토스트라고 오늘 접었습니다. 자, 들어가는 재료는 별거 없지만 그만큼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다음 영상에도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으니까 엄마 보고 계속 해달라고 있으니까 긴장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맛은사는 더 알찬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들 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